여러분 성공의 8단계 중에 뭐가 있냐면은 상담이 있어요. 상담. 아니 애터미 사업 그만 이제 그만 하겠다고 들어간다고 그래. 어떡할 건데? 누구 만났더니 막 파트너가 속을 세게 가지고 성질 나서 못 하겠대. 어떻게 상담해 줄 건데? 성질 참아한다고 참아져요? 그때는 뭔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얼마나 더 성질 나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이기고 그 꼭을 했는지 그 얘기를 해줘야 돼. 지금의 어려움 있잖아요. 지금의 어려움.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성공했을 때 이제 성공자로서 스피치를 할 거 아니에요. 그때 좋은 재료가 되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성공하기까지 바닥을 빡빡 끼고 어려움을 겪고 다른 사람은 안 겪는 어려움까지 겪으면은 진짜 좋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 와가지고 못하겠다고 투덜거리는 파트너들을 여러분들이 상담해 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붙들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. 그 어려움을 즐겨야 되는 거예요. 그러면은 여러분 파트너들 다 잡을 수 있어요. 아셨죠?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생을 더해 죽고 살고 하라고. 그리고 더 큰 고난이 오라. 그리고 더 개망나니 같은 파트너들 내 앞으로 다 와라. 내가 견뎌 줄 거야. 극복할 거야. 이런 마인드로 집권된다 하는 겁니다. 그렇게 합시다.